무지개 팬츠 입었고요. 신발은 닥터마틴 8호 신었어요. 더블웨이 플러스 하나 주세요. 허니호트랑 아메리칸 치즈를 주세요. 할라피뇨랑 피클 빼고 주세요. 렌치랑 스위트 칠리요. 내 생일 좋아해? 응? 너 왜 시켰어? 계절 메뉴니까 한번 먹어보고. 굉장히 깔끔해. 매월 첫째 월요일을 쉽니다. 오늘이 첫째 월요일이야? 올해 첫 책을 읽었어요. 독서 편식을 조금 줄여보고자 이렇게 장르별로 한번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은 책이 한국 소설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확실히 이쪽 문학 쪽만 길어지고 여기는 아주 전멸이었거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적어봐야겠어요.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랑 빌려온 책들이에요. 동시에 여러 권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벌려놓기만 했는데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빌린 책부터 소개해드리면 내가 그림이 되다 라는 책인데요. 저자 마틴 게이퍼드가 루시안 프로이트에게 초상화를 의뢰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작품 완성될 때까지에 대한 기록을 적은 책이라고 해요. 일단 루시안 프로이트의 작품 자체를 좋아해서 빌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은 저번에 영상에도 잠깐 찍었었는데 첫 번째 책은 아무튼 망원동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뒤에 보시면 아무튼 피트니스, 아무튼 서재, 아무튼 뭐 스웨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작가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걸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쓰는 에세이집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자 김민섭 이분이 망원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에세이집이에요. 남편이 읽어봤는데 자기랑 비슷한 세대여서 재밌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두께도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주말에 한번 읽어보려고요. 다음 책은 1367입니다. 제가 빨간 책방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소개된 책이라 일단 빌렸습니다. 찬옥게이라는 홍콩 작가의 추리소설입니다. 그 다음 책은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입니다. 빨간 책방 팟캐스트에 대한 그런 방송 내용을 묶은 책이에요. 사실 다 이미 들은 방송이긴 한데 정리된 글로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방송에서 소개된 소설 7편에 대한 방송을 묶은 책이고요. 이것 말고 뒤에 한 권 더 나온 게 있어요. 질문하는 책들인데 이거는 이제 소설 외의 분야의 책들 묶은 책이고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방송은 다 듣긴 했는데 이거 읽고 천천히 이것도 읽으려고요.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책은 저자 올리버 섹스가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그런 관찰 기록을 모은 책인데요. 이 제목처럼 뇌신경 부분이 손상이 돼서 아내를 정말로 모자를 착각하는 환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딱딱한 그런 임상 기록으로 작성을 한 게 아니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이거? 응. 상태 괜찮네. 응. 두 개면 되겠지? 충분하지. 이거 너무 길이 많지. 이거. 그래? 저 이거 하나만 잘라주세요. 하나만 선택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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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